네, 2부 이곳의 투자라에서는 숨어있는 알짜 지역 발굴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옆에 계신 김철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요. 혼자 고민 마시고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077-6392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소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곳에 투자하라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알짜 지역 과연 어떤 곳일까요? 네, 누구나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라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럼요. 오늘은 그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아주 소액으로 해서 상업지역에 역세권이 네.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정말 누구나 좋은 입지인 거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투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역세권, 남부터미널역과 도보로 딱 3분이 채 걸리지 않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준공 예정일은 2019년도 6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지 면적은 상업지역인데요. 6.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분양 면적은 55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로 치시면 보통 16평형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은 14층 중 노야층이라 할 수 있는 7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의 물건인데 이외에도 굉장히 매력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추려볼까요? 네,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시면 현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역세권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임대가라든지 투자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아시는 부분이 강남권의 대형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우리가 삼성동이나 우리 송파 쪽 있죠. 앞으로는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지역, 서초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자,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단지형 소형 아파트가 1호로 이 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성이라든지 황금성 부분도 뛰어난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 가지 포인트씩 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업 중심지와 역세권으로 이 투자 선호 입지다. 자세한 입지 여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상업지라 하면 그 주변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을 살펴보면 동서남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도로망이 반포대로가 있죠. 상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상단 쪽에 서초대로와 강남역 기점을 해서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강남대로 축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남부순환로가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고급 인프라 인력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상단 쪽에 보시면 서초동의 법조타운 고급 인력이죠. 여기서 약간 이동하시면 강남역 주변에 바로 인근 삼성타운의 2만 명의 고급 인력과 더불어서 우측쪽 테헤란로의 창업 IT 단지의 고급 인력, 또 하단 쪽을 보시면은 양재 R&D 센터의 연구 인력과 대기업의 다양한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삼각형 형태로 이 임대차라든지 주변 여건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그 바로 인근의 서리풀 터널이 내년 봄 정도 개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바로 인근 지역 방배라든지 사당역이라든지 이런 지역과의 또 소통이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본 지역과 남부 터미널역과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 이 주변 지역의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고급 수입 자동차 모든 매장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타운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당으로 약간 이동하시면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고속터미널 부분인데요. 여기 신세계 백화점부터 다양한 먹거리, 또 여기서 잔잔한지 하단 쪽에 이동하시면 여기에 문화시설을 느낄 수 있는 서울 최대의 예술의 전당이 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강남하면 학군이겠죠. 이런 부분이 바로 상문고라든지 서울고라든지 교육대학교 이런 부분이 바로 지금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거지로서 최고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 대규모 개발 호재의 수혜지다. 네. 강남에 뭐 개발 호재 참 많죠? 네, 많죠.
이 지역을 보시면은 그 기존에 강남의 개발 호재가 인근의 삼성동 쪽에 있었다면 앞으로 보시면 서초대로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58만 제곱미터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강남역과 인근에 있는 서초역 라인에 바로 8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롱 부지, 일반 대지까지 합치면 이 8만 제곱미터가 앞으로 도심 재생 사업 개념으로 고밀도 개발이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일본의 녹봉게이스처럼 이런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상권이나 복합 시설 활성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인접 지역에 부각시킨다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인근의 삼성타운이 2008년도 완공을 통해서 큰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3배 정도 가치가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 이동하시면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자, 강남권 하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대규모 업무타운이 조성되다 보니까 쾌적한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상구간을 여의도공원이 2배 반 정도, 여기에 또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접목한다면 그 주변 가치가 바로 서초동의 라인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남부터미널 부지인데요. 이 부지가 실질적으로 재해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복합개발단지로서 우리가 보시면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발 통해 인접지역에서도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도 좋은데 호재도 참 많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저는 또 건물의 내외부가 어떤 모습일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은 단지형으로 두 동인데요. 총 1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층이 되겠습니다. 자, 입구는 지금 현재 10m 대로 접해 있다는 부분이 개방감이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옵션은 풀옵션이고요. 또 1층에 또 관리실과 편의점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옥상 부분에 태양광 열이라든지 여기에 또 공원 부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 부분과 더불어서 안정성 부분도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치도 서초구에 거기다 아파트 물건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가격적인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투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전세가가 보통 3억에서 3억 3천 정도, 결론적으로 3억만 잡더라도 약 9천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1억 6천 정도로서 안정적으로 향후에 아파트 투자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투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좋고 호재 많은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곳에 투자하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2077-639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더그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